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앞에 놓인 이 아이는 간도리스라는 아이입니다. 간도리스. 자구가 엄청 달렸죠. 이 아이 굉장히 순해요. 우연히 저와 함께 인연이 되어서 저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자구를 많이 달아주죠. 엄청나죠? 밑에 자구들 보세요. 정말 자구 많이 달죠. 보통 창 밖에서 제가 키웠는데 올해는 그냥 창 안에서 지금 창 안에 다육이가 되었습니다. 얘들 입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물을 최근에 안 줘가지고 물이 입장이 살짝이 말랑거리긴 한데요. 얘가 굉장히 물도 좋아하고 키우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얘들 같이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지잖아요. 제가 일부러 하엽 정리를 안 하고 뒀었어요. 그러면 이 입장을 뚝 떼버리면 진짜 여기 목대가 가늘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입장들은 얇은 입장들은 굉장히 잘 떨어져요. 잘 마르고. 근데 이런 두꺼운 아이들은 여기 끝에서부터 천천히 말라 들어가서 엄청 오래 걸려요. 어차피 하엽질 아이들은 빨리 하엽을 시키자. 그래야 영양 손실이 더 적겠죠. 아이들 아래 자구들도 더 빨리 키우겠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잘라낸답니다. 옆으로 깊이 잘라내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잘라내면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이 여기 마른 잎만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이렇게 떼내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깊이 최대한 깊이 잘라요. 깊이 잘라놓으면 조심해야죠. 목대에 상처 안 가게. 요 끝에 요 하엽만 마르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 잘라놓으면 또 여기에서 또 옆으로 여기로 가던 에너지들이 또 옆에서 또 애기 자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힘, 또 기회도 된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다 이렇게 빨긋빨긋 이렇게 볼록볼록 여드름 나듯이 몸에 이렇게 이런 조그만 아이들도 다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구 생성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시집 장가 가서 우리 애기들 또 손주 손녀 보면 너무 귀엽듯이 우리 다육이 키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육이 자구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흐뭇하죠? 이쁘고. 그래도 영양 한번 더 주고 싶고. 그러죠. 이런 방법으로 하엽을 시키면 더 빨리 하엽 시킬 수 있답니다. 다른 아이는 제가 미리 하엽을 정리를 다 했네요. 블루라이트 이 아이도 굉장히 입장이 두꺼워요. 이 아이도 아랫잎에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입장 정리해 버릴게요. 이렇게 깊이 이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다이소에서 샀다고 자랑했던 그 칼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엽 정리하는 방법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늘 행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